함께하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수많은 육지 동물 중에서도 한국인의 명품 먹거리로 꼽히는 식재료 바로 한우죠. 여기에 바다의 맛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다의 소고기 혹은 바다의 귀족이라 불리는 다랑어, 참치인데요. 육회를 주름잡는 최고의 맛을 만나러 민견 아나운서가 출동했습니다. 어두육미, 이 참치머리 요리부터 부위별로 다양한 맛 자랑하는 한우구이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육회 먹거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뭘 만났느냐? 참치, 한우.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갈게요. 자, 오프닝 끝. 자, 싸. 오, 참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참치 가운데 왔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뭐예요? 얘 흉물스러운 게? 아, 참치 한우. 야, 어유. 은단한 거. 이렇게 커요? 참치 머리가? 예. 어, 근데 또 온전히 한쪽은 안 준비 안 하셨네요. 아까 오셔갖고. 예, 예. 예. 계속 거기 저는 반대편 보고 싶은데. 아, 해동이, 야. 해동이. 아, 예. 예. 잘 되기 위해서 반만. 보통 이제 20, 한 6kg쯤 되는데요. 머리가. 예, 머리가 26kg이에요? 상당히 저 해동이 잘 됐어요. 아, 예. 시기에. 껍질 중에서도 이 부분. 이 콧살이라고 하는데 눈 이제 눈 밑쪽에 이 부분이 붙여서 먹거나 자신감 없습니다. 지금 고글요? 네. 고글이가 가장 손님분들 좋아하시는 볼살죠. 참치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보면은 얘들이 이제 상당히 근육이 많이 움직여주거든요. 그래서 쫄깃한 맛이 있습니다. 네, 머릿고기 중에서 가장 이제 스페셜한 부위가 이거 눈살이죠. 어우. 어우, 징그러. 눈이 상당히 크죠. 예. 그래서 눈다랑어. 네. 마지막으로, 이 부위가, 바간살입니다. 참치는 이거, 머리가 제일 맛있나요? 아니면 몸통이나 뭐? 보통, 이제, 일본 분들은 뱃살을 좋아하시는데, 우리 한국 분들은, 네, 머리 쪽. 자, 요런 사이즈로, 예, 예. 예, 눈살이 딱 6개 납니다. 아, 그렇게? 네, 6개. 이, 저기, 어디서 배우셨어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배우셨나요? 아니, 어디서? 아, 서울 쪽에서. 그냥 다 이쪽 일본 가서 뭐, 정말 잘하는 분한테 배운 수제자라고도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 뭐, 조금 나으신 분한테 배웠어요. 아, 네. 그분 뭐, 조금 나으신 분한테. 아니, 가까이 보니까 사장님 뭐 화장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안 하고 왔는데. 네? 아니, 화장은 안 하고. 네, 예. 비비크림. 예, 하셨네요. 선크림. 예. 뭔가 저기 리모델링 들어가셨네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참. 네, 오늘 호강하는 날이네요. 네, 참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여성분들이요? 네. 돈은 남자가 되겠죠, 와가지고 또. 네. 여성들이 좋아하는 하겠지만. 눈살. 우리 가장 스페셜이고요. 아, 이게요? 예. 네. 하얀 지방에 오메가3 성분이 상당히 많아요. 에렉순환. 아. 이 부위가 오메가3가 많아서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된다. 예, 네,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이라서. 예. 네. 체내에 안 쌓이고 다 이렇게 배출되니까. 그래서 아유, 아까워. 좀 쌓여야 될 텐데. 비싼 거 이거 좀 쌓여야 되는데 그냥 다 나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오늘 아가미살. 오늘 아가미살. 머리 고기 쪽은 기름장을 지게 드세요. 그 기름기가 많다고 그랬는데도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되나요? 예예. 네. 근데 머리 고기는 보통 이제 겉만 이렇게 있지 기름기가 거의 없습니다. 아, 머리는? 네. 근데 먹다 보니까요 좀 아쉬워. 술하고 먹어야 되나? 제가 요랑 곁들여 먹는 걸 한 잔을 드릴게요. 아니면 다른 분이 먹다 남긴 거라도 있으면 좀 주세요. 뭐? 아유. 이 카메라를 찍고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되실까요? 그래갖고 그 전에 빨리 먹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 어떤 게 제일 개인적으로 맛있는 건가요? 이거 위주로 먹으니까. 기름장 드시네요. 맛있지! 이제 눈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정면은
왜 소리는 없어? 매실 원액. 아, 예. 매실 원액인데. 이거 마트에서 사오신 거예요, 매실 원액은? 아, 제가 담근 거예요. 아, 직접 담그셨구나. 아, 근데 이건 뭐죠? 이건 침인가요? 아이고, 침인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눈나를 또 녹이는 건가요, 이게? 네. 아, 이건 얼린 거고 저건 녹인 거? 용의 눈. 맛있다. 고강하네, 오늘. 아, 요즘 시력 떨어지는데 이거 먹고 시력이나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무사일간이 빵 뚫리죠. 빵 뚫려요? 장기 복용 시에. 아, 이걸요? 네, 장기 복용. 참. 그게 이제 그 남성들한테 너무너무 좋다고 소문난 좋다고? 네. 뭐가 좋을까요, 남성들한테? 참 말씀드리긴 많은데, 자주는 그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에너지. 남자한테는 에너지가 제일 좋아. 아, 눈이 갑자기 좋아졌어, 지금. 똥싸 관찰에 눈이 왜 좋아? 이거 위에서 저기 장기까지도 안 갔어. 뭘 눈이 갑자기 좋아져? 거짓말하고. 아유, 시청자를 우롱하고요. 뭘 이거 눈물 쪼한자마자 눈이 좋아지면. 아유, 똥싸구리 진짜. 그래서 좋아진 척해? 응. 어? 먹고 좋아진 척하라고 이렇게? 눈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 소고기를 먹으러 왔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우, 선생님. 원래 이거 저, 그 주방장이나 이런 분들이 밀실 같은 데서 하시잖아요, 원래. 이거 또 사장님들이 보면 배워갖고 자기 안 쓰니까. 요새는 이제 또 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요. 근데 자꾸 고기 그램이 빈다고 사장님이 공개적인 데서 하라고. 원래 알몸으로 하시죠. 오늘 옷 입고 계신 거죠. 아니, 주머니 없는 옷 같은 거 입고 고기 살짝 뛰어가니까. 지금 이게 갈비고요. 지금 뜯는데 이게 이제 안창살. 갈비 안쪽에서 안창살이에요? 그렇죠. 이제 갈비 안쪽에서 내장을 싸고 있는 고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저희 마늘이라고 갈비탕. 갈비탕? 예. 아니 근데 손님 중에 누가 와서 과자 수입 사주죠? 이런 얘기하면 진짜 속상하지. LA 갈비 달라 이래요. 그 영화 하라고 그래봐요. LA 갈비 같으니까. 그 최대한 저 살은 건들면 안 되잖아요 또. 예. 분명히 또 부위별로 해가지고 나중에 또 얼굴을 따실 텐데. 저희들은 이제 저기 농장에서 키우는 거니까. 아, 거기 농장도 여기 같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 예. 농장도 같이 해야 합니다. 아이고, 사장님 돈 많으신 분이구나. 예, 돈 많은. 월급 조금 줘가지고요. 아, 월급 조금 줘가지고. 네. 사장님하고 갈등이 있으시군요? 아니요, 갈등은 없는데. 근데 뭐 커피 빼주고 이러셔요. 커피요? 예, 사장님이.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발리면 많이 드시는 갈비살을 지금. 아, 네. 아, 지금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죠? 어, 깜짝이야. 지금 먹게 되네. 지금 난로도 하나 떼서 하나. 아니, 됐어. 가지 마. 나 토해, 그럼. 아니, 육회로 먹으니까. 안창살을 조금 잘라드릴까요? 조금만. 먹을 생각 하지도 마. 안 먹을 거니까. 그럼 저 주세요. 완전 잘 나나? 완전 맛있을 때. 잘 먹어. 부드럽죠? 안창살로 이 생고기는 잘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예, 건들어서. 아, 균이 들어있나요, 혹시? 아니요, 고추도 사도 이건 안 줘요. 아, 왜요?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아. 여기 안창살인데. 이게 다예요? 예, 여기 지금 안창살인데. 여기 이제 소 한 마리 잡으면 많게나 한 1.5kg에서 2kg 내외. 아. 한 마리. 예. 뒤에 있을 때 이렇게 좀 드시게.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몇 점 안 나와요. 그럼 몇 점 안 되면 저도 한 번 먹어볼까요? 아니, 내가 웬만하면 먹는데. 맛있다니까. 틀려요. 약간 좀 단맛이 나오지 않아요? 안 먹는 게 낫겠어. 어설프게 먹어봤자 입만 고급돼가지고 사먹지도 못할 거.
그 어떤 시간보다 경건한 시간, 축복의 시간. 여기 이제 아유씨, 아유씨. 아유씨 나오세요? 아셔야 되나? 아유, 괜찮아요. 뭐 어때요? 아유, 뭐 그 욕도 아니지 뭐. 아유, 뭐 ABC 그거 들어오려고 욕인가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이제 서울 이제 예. 꽃등심 부인데요. 예. 네,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꽃등심, 꽃등심. 예. 오늘 이제 마블링 이렇게 골고루 예. 잘 퍼져 있어서 예. 육질이 굉장히 부드럽고. 그 평소에 소고기는 많이 드세요? 저희는 뭐 사장님이 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아까 월급 별로 안 주시는 거예요? 월급 좀 드는데 고기는 좀 많이 아까 아 월급 돈으로는 안 챙겨주시는데 원가가 그래도 여기 이제 직영도 네. 바로 갖고 오니까 네. 싼 네. 소고기 주시면서 생색을 내신다? 네 먹는 거 이제 많이 뭐 아유 사장님이 장사꾼이시네 아유 그러시네 막, 막 손이 막, 막 움찔움찔하네요 막 막 짚고 싶어갖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반찬이 없죠. 어유 꽃등심이라든지 입안이 이게 20원이 된 것 같아. 만개하네 그냥. 와 좋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떠오르는 태양처럼. 야 양기가 가득해 보이는 배 위에 그냥 순발이 딱딱딱. 아우 이렇게. 야. 잘 들어왔어, 나. 잘 들어왔어, 진짜. 잘 들어왔어, 진짜.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제 6회. 6회자. 이제 배터리가 별로 없어. 이걸 어떻게 비벼야 되나요? 회권으로는 이 최고 대접을 받는 요리가 바로 참치 요리죠. 그 중에서도 머리 부위가 별미라고 하니까요. 저도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화면으로 만나본 눈다랑어의 경우에는요. 눈 부위의 맛이 특히나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명품 먹거리인 한우도 안탕살 등 이 별미인 특수 부위들이 여럿 있으니까요. 봄철 입맛은 육지와 바다를 대표하는 최고의 먹거리들로 깨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생방송 강원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